아, 네, 진영님,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제가 그 인천 서구 과자동에 있는 그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보러 갔어요. 예.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 2018년식이고, 740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타운이 없는데, 네. 그 여자 딜러분하고 통화를 하고, 네. 거기 도착해가지고 네. 더 추가 금은 없는 거냐 했더니 네.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량이 이제 다 이제 계약서랑 쓰고 770만 원을 이제 송금하게 됐습니다. 770을요? 네네네. 네네네. 팀장이라는 사람은 그 출고장에 갔고 네. 나머지 한 명이 네. 이게 이제 네, 위탁계약 차량이라고 들으셨죠? 라고 해서 그 위탁계약 차량이 월 160만 원 을 36개월간 내라는 거예요. 전 그런 설명 듣지도 못했다. 네. 나 계약 못하겠다. 네. 뭐 했더니 네. 뭐 되려 뭐 황당하다는 듯이 네. 이미 계약서가 다 접수가 됐고 했으니 이거는 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다른 차를 보고 네. 그 차를 가져가는 방법. 네. 산타페 2014년식을 네. 2,500만 원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 너무 비싸다 생각해서 네. 이제 2,300만 원에 이제 줄였는데 예. 근데 오늘 이제 아무리 봐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해서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예. 너무 전화 잘 드셨어요 사장님. 정말로. 네. 어제 계약했던 모든 서류 전부 다 사진 찍어갖고 빨리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서류 제가 보고 서류를 아무것도 네. 갖고 있지 않아요. 아, 서류를 안 갖고 있어요, 지금? 네, 예. 뭐, 저한테 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되게 커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 조금 바쁘시겠지만, 한번 저희 쪽으로 와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아, 네, 어디에 계시죠? 예, 제가 주소지를 지금 찾아가지고. 아,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아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이제 그 밑에 과장 전화번호만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차피 거기에는 다 사원 등록된 사람들이 아니고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식 사원 등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74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결국 돈 뺏어가서 에휴, 이 차 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 차는 그냥 5,550만 원 주시면 그냥 출고할 수 있는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산타페 DM 구매하셨죠? 사장님 차가 제가 차량 번호로 조회를 미리 했거든요. 사고도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예, 사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내 차 피해가 433만 9천 원, 타인 재물 피해가 1,392만 원 이렇게 사고가 있어요. 보통 차 판매되는 무사고 차량들보다 조금 더 싸게 팔려야 되는 차량이에요. 네. 사고가 있으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구매하신 건 차 가격만 2,300에 구입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행거리가 몇 킬로라고 하셨죠? 84,000. 84,000? 여기 다 보시면 무사고라고 무무무 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네. 여기 이런 데 보시면 금액대가 네, 이렇게 되는데 2,300에 사신 거예요. 어머, 아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740만원 받은 다음부터 이제 오늘 아 얼마 벌겠다 이러면서 왜냐면 일반 고객님들은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인터넷에는 뭐 경매차다 뭐 공매차다 뭐 전시차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왜냐면 갖다 붙일 게 이 차가 싼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경매차 뭐 공매차 이렇게 네.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 경매차는 정말 비싸게 사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중고차는 뭐 압류나 저당 있는 차를 팔 수가 없어요. 네. 제일 첫 번째로는 할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를 하시고 그 승인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동의를 하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승인을 낼 수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취소를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이제. 네. 그쪽 딜러들이 난리가 나요. 예. 바로 무슨 일이 있으시냐 네.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전화가 오면은 문자를 보내세요. 전화 오면 문자가 법적인 네. 그 기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통화 내역 녹음한 거는 아, 네. 증거 채택이 안 됩니다. 네. 문자를 남기세요. 허위 매물을 당해서 네. 강요에 의해서 네. 차를 샀다고 강조하면서 네. 문자를 네.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할 수가 없다. 네. 산다는 걸 인정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계약서 사진 좀 보내줘라. 네. 성명기록부 사진 보내줘라. 네. 왜 안 주냐. 네. 내가 그러면 이걸 할부를 왜 해서 네. 내가 이 차를 왜 구매를 해야 되느냐. 그 사진부터 보내봐라. 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야 돼요.
만약에 안 보내주면 뭐 끝까지 할부 안 할 테니까 네. 라고 하면 보내주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보내줬을 때 신분 노출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형사사건 이제 민원 다 이제 늦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될 거예요. 네. 전화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압박을 넣기 시작하고 이제 그쪽에서 할 환불을 하게 되면 뭐 합의서를 쓰자 뭐 하자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하고 같이 인천으로 찾아가서 네. 그래서 이제 경찰 불러서 가가지고 합의서를 쓰든 안 쓰든 네. 저희가 1부터 10까지 이제 쫙 들어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피해 보는 것도 보상이 다 되었고 피해분들 다시는 이제 뭐 그러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마무리 잘 되셔서 다행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딜러가 사원증이 없고 네. 네, 그래서 계속 저쪽에서 이제 몰리는 입장에서 네, 아무래도 말을 못했었고 그래도 진영 팀장님이 네. 워낙에 서류나 이런저런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뭐 사례를 해주신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네, 해드리고 싶어요. 아, 아닙니다. 나중에 뭐 정말 이제 필요하신 차량이 있으면 네. 네, 너무 싼 차는 이제 없어요. 요즘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사고 좋은 차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 믿고 저희 카톡을 찾아주시고 네. 그 근처에 또 차량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네. 저희 카톡을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신 분 있으세요? 먼저 우리 카톡명을 알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카톡명에서 그곳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와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분들도 계시구나 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는 저와 같은 그 피해를 입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싼 중고차는 절대 없다.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명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요 저 세상 욕이랑 욕은 다 먹어요. 전화 그걸 보셨어요? 전화하면 네, 네, 네. 진영민 씨 그걸 갖다 주셔야죠. 그 애들도 있으시던데. 애들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네. 제가 우리 아들이시고 1년 8개월 됐거든요. 네. 막 전화해갖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요즘에는.